어, 여기는 주방인가요? 네. 어. 밥을 먹는 곳이에요. 아, 밥, 아, 이제 점심 준비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어, 이거 뭐예요? 돼지고기 두루치기요. 돼지고기? 네. 오. 이제 양념을 해놨다가 예. 마지막에는 모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예. 꿀을 넣는 거예요. 예? 꿀을 넣는 거예요. 꿀이요? 네. 꿀을 지금 오래 뜬 꿀이에요. 아, 이게? 오. 네, 오래 뜬 꿀이에요. 저 윤기 진짜 맛있어 뵌다. 아니 요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저기 어머니 선생님 여기 마트예요? 예, 동서마트예요. 동서마트. 야. 아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네. 양봉장 한쪽에 자리 잡은 신식마트에서 채소 쇼핑 완료. 된장에다가 고추를 한번 부쳐볼게요. 된장을. 오, 잠깐만, 여기. 항아리가 많네요? 그렇죠. 저희 항아리 부자예요. 어. 아, 이 항아리 다 차 있어요? 네. 어, 이건 뭐예요? 된장이에요. 된장? 네, 오래된 거예요. 아,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바로 따온 고추에 직접 담근 된장 거기에 아, 여기도 꿀러요? 네. 진정한 자급자족 라이프. 준비한 모든 음식에 설탕 대신 직접 단 꿀이 들어갔다. 꿀이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모든 영양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파괴되지 않아요. 텃밭마트 쪽파로 만든 파절이에도 된장고추에도 고소한 두부 부침에도 매콤 달달한 돼지고기 도루치기에도 모두 꿀샤워. 양봉농부표 꿀밥상 격하게 탐난다. 꿀밥집 단골 손님 등장. 고생한 만큼 맛좀 하세요. 난 부러워만 할게요. 어, 정말 부럽다. 아, 이거 다 웰빙이네요. 아닌데? 아니에요? 처음 먹던 거냐면 아, 늘 먹던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도 먹기에는 이거 엄청 별미인가? 아 이게 일상이라 잘 모르시는 거 일상이니까 잘 모르겠어. 어제 넣었어. 귀농 후 달라진 행복의 기준.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도시에서 잊고 살았던 너그러움을 그들은 새롭게 익히고 있었다. 벌들과 동고동락하며 꿀 떨어졌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각.